네, 이번 수업, 이번 강좌는 하스켈 프로그래밍, 프람 퍼스트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보다시피 1000페이지가 조금 넘습니다. 1076페이지, 상당히 두꺼운 책이고, 이 책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게 1년 만에 끝나는 수업이 아니라 중등 1년차 수업,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건 중등 1년차 수업이에요. J56반 과정이고, 요것은 중등 1년차에서 중등 2년차로 또 이어지고, 중등 3년차까지 해서 약 3년간 공부할 책입니다. 책이 두꺼운 이만큼 1년에 3-400페이지 정도씩 해서 3년간에 걸쳐서 공부해 나갈 거예요. 상당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왜 하스켈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간단한 책이 아니라 이렇게 제일 두꺼운 책이에요. 제일 두꺼운 책으로 시작을 하느냐 하니까 제일 두꺼운 책이 제일 쉬운 책이에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일 두껍게 딱 한눈 내가 보더라도 그냥 그 위압감이 들 정도로 두꺼운 책이 알고 보면 제일 쉬운 책이라는 거. 그게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등 1년차에서 우리가 하스켈 공부를 할 텐데 재밌게도 제 첫 장은 람다 수업이에요. 그리고 람다는 우리가 별도의 람다 캘큘러스 수업이 또 있습니다. 있죠? 아마 이게 중등 2년차에 있나요? 그렇죠. 중등 1년차에 있네. 중등 1년차에 람다 캘큘러스가 한번 있고 또 중등 2년차에 람다 캘큘러스가 있어요. 이거 1이죠. 중등 1년차, 중등 2년차 그리고 중등 3년차에는 분석 철학이라는 데서 람다 캘큘러스랑은 다릅니다. 람다 캘큘러스가 이 하스켈 프로그래밍 프람 플러스터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이 책의 첫 번째 장입니다. 그래서 람다 캘큘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좀 하고 그죠? 이 내용은 지금 1장에서 다룰 내용은 중등 1년차의 람다 캘큘러스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하고 서로 겹치들 거예요. 다르고 그런 다음에 제2장부터 하스켈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책이 상당히 두꺼운데 뭐 두껍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영어로 읽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설명으로도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좋기로는 여러분들이 우리 영어 과목 영어 수업 있죠? 영어 수업이 중등 1년차에도 있고 중등 2년차에도 있어요. 여기 있군요. 이게 여기도 있고 중등 2년차에도 있고 중등 1년차에도 있어야 돼요. 여기 있습니다. 영어 수업입니다. 영어 수학 코딩을 함께하는 수업이에요. 여기서 또 다루니까 영어 공부도 같이 겸해서 이 수업은 EMC는 영어, English, Mathematics, Coding 세 개를 하나로 통합한 과목입니다. 이 과목을 통해서 영어 실력을 여러분들이 더 쌓을 수 있으니까 더 쌓아서 가능하다 그러면은 여기 원서 내용도 참조하면서 수업을 같이 따라 나오면 좋습니다. 중등 1년차 수업이니까 수강생은 중학교 이제 진학하는 학생들 을 상정을 하고 물론 이전에 이런 자바스크립트나 펑셔널 자바스크립트 그죠? 여기 있는 과목들 있죠? 여기 있는 과목들을 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넘어왔다고 가정합니다. 초급 4년차 수업 그 초급 3년차에 이런 수업들이 있고 초급 1년차에 이런 수업들 있죠? 이런 수업들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강의예요. 여기 있는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고 중학생 나이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니까 여기 있는 예제들을 설명을 할 때 하스켈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도 이용을 할 거예요. 둘 다 이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예제들을 할 때 이 예제들을 여기 자바스크립트 환경 있죠? 요거는 어디냐니까 스택브릿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택브릿지 우리가 늘 쓰던 곳이죠. 스택브릿지.com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환경에서 코드 실습도 하고 그리고 하스켈 환경도 써요. 여기 하스켈 환경이죠. 리플 잇 그죠? 여기서 마찬가지 링크를 걸어놓을 거예요. 여기는 좀 하스켈 언어로 작성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메인 HS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스켈 언어로 작성된 파일은 확장자가 HS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웹상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깔고 할 것 없이 웹상에서 그냥 그대로
실습할 수 있는 거예요. 스택 브릿지와 리플릿 두 군데서 하나는 자바스크립트, 하나는 이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도 같이 쓸 거예요. 타입스크립트를 여기 쓸 거고 하스켈 실습은 이 사이트, 리플릿이라는 사이트에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갖추고 있어야지 수업을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장, 이 연습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으니까 연습 문제들 풀어가면서 1년차, 중등 1년차에서는 약 300페이지 정도 분량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리컬전이나 혹은 여기 리스트, 그죠? 리스트 끝까지 정도, 여기까지가 중등 1년차 수업입니다. 335페이지 돼 있죠. 그리고 중등 2년차에서부터는 폴딩 리스트에서 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3년간에 걸쳐서 여기 있는 책들을 다 보게 될 겁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자, 근데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어요. 이 수업이 상당히 우리 전체 커리큘럼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중등 1년차 수업이잖아요. 우리가 초급 1년차부터 공부를 해왔다고 가정을 해요. 초등학교 1학년, 그죠? 8살부터 공부를 해와서, 그리고 대개 8년에서 10년 정도의 이 전체 과정, 프로그래밍 과정을 중등 4년차까지 마치는 걸 가정하고, 그리고 10년 뒤 대학 과정은 우리 지금 현재의 대학과는 좀 달라요. 지금의 대학은 뭔가 공부를 배우고 새로운 이론을 배우는 곳이 대학이고 등록금을 내고 하는 곳이지만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의 대학은 그런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한 지식을 실제 응용하는 장소예요. 실제 코딩하고 실제 시스템을 구성하고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이 대학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공부들은 여러분들이 대개 다 마치고 들어가게 될 거예요. 지금은 공부할 준비를 해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학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오픈에시 캠퍼스의 대학 시스템은 공부를 다 하고 배운 공부를 실습하고 응용함으로 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심화 확장하는 곳이 대학입니다. 그게 오픈에시 캠퍼스의 대학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전체 8년 과정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 수업 있잖아요. 헬스케어 수업. 첫 헬스케어 수업이죠. 그게 위치한 공간이 곳이 어디냐니까 딱 중간이란 말이에요. 중등 1년차 딱 중간이에요. 그래서 초등 1년차부터 보면 우리가 숫자와 논리해서 논리학이죠. 제일 먼저 공부한 것이 초급 1년차의 논리학 공부를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코딩을 시작했었죠. 스크래치 코딩. 그리고 초급 2년차에서도 숫자와 논리 하다가 영수학, 그죠? 영문법 기초를 거쳐서 영어와 수학을 통합한 영수학을 거쳐서 영수통합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숫자와 논리가 이어져 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코딩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죠? 영어, 수학, 논리가 한편, 그죠? 이 중간 가운데의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는 영어와 수학과 논리학이었고 오른쪽으로는 코딩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코딩과 로보틱스 수업이었죠. 그게 초급 4년차까지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중등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이것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와 수학과 코딩이 하나의 과목으로 합쳐지게 돼요. 그죠? 그 합쳐진 첫 번째 과목이 바로 요 하스켈 프로그래밍입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합쳐지는지 정확히 표현한다면 하스켈 프로그래밍이 있어야 될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 이 둘의 사이인 여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왼쪽에 있는 영어 수학 논리학 부분과 오른쪽에 있던 프로그래밍 부분이 서로 만나는 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와 수학과 논리학과 코딩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지는지를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중등 1년차부터 시작해서 중등 2년차, 중등 3년차로 연결되면서 계속해서 영어, 수학, 논리학, 영어, 수학, 코딩이 하나의 과목으로서 진행될 거고 그 과목은 EMC 과목으로 또 특별히 별도의 과목도 하나 더 추가해서 진행하게 됩니다.